예, 이제 브루스 셸리 교회사 제2장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에서 헌포도주 부대와 새 부대. 헌포도주 부대는 유대교를 말하고 새 부대는 그리스도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에서 가지고 온 제목이죠. 그래서 어떻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효과적으로 독립했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를 처형한 후 8년 동안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는 나사렛인 예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나사렛 땅은 바로 그 산헤드린이 메시아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셸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장사 다음에 바로 부활을 기술하지 않고 약한 8년 후로 넘어가서 스데반의 이야기부터 이 역사를 기술합니다. 스데반의 경우를 예를 하면서 특별히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고 공개적으로 모세율법 부인하고 성전을 공격했다. 그리고 그래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되어서 변론할 때 성전을 통하지 않은 예배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다. 모세 메시아 예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바로 너의 백성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곧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회막과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를 한 후에,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에 거하지 않으심을 증명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작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겠느냐,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스데반이 모세율법을 부인하고 성전을 공격한 그런 내용 중에 너희 목이 곧은 백성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똑같구나.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려 왔다.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하늘에 되어 있었는가? 그들은 심지어 바로 그 의로운 자의 오심을 예언했던 이들까지 죽였다. 이제 그들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공박합니다. 공회는 분노했고 폭도로 변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어내어 거리를 지나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 내치고 마침내 그가 침묵할 때까지 돌로 쳐 죽이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공회가 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가? 공회가 이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형 집행 권한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다는 말 듣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0장 세 번째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 산헤드린은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진 72명의 공회이고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이게 반원형의 그런 모임을 할때 반원형으로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데서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모태에서 성공적으로 태어났는가라는 것을 이제 브루스 셸리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재판과 죽음의 모습이 기독교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유대교라는 뿌리로부터 내지는 모체로부터 출현했는가의 해답을 준다. 유대교의 주제였던 하나님의 왕국을
유대인에게 설파했다가 십자가에 죽은 유대인 메시아가 어떻게 전 세계 만인의 구세주가 되었을까? 그 해답은 결국 구약의 해석에 달린 것인데, 즉 예수가 스스로에 관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종래의 구약 해석은 수정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유대에서 돌아오셔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 성자 하나님께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빌리 모든 해방을 전파하는 그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모든 구약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유대교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과 바리새는 구약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고 십계명과 율법과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더 나아가서 그런 세칙을 많이 만들었는데 진정한 예배의 모든 단계와 경건의 모든 조건을 구약이 제시한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안에서 구약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구절을 한두 구절을 읽어본다면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3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항상 그 사람만을 목적으로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음 사람,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럴 뜻을 갖고 계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창세기 12장 3절과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렇지만 온 세상이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내레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면 온 세상이 백성인 거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리고 이 말씀 출애굽 19장 4절 5절 말씀이 바로 다시 베드로의 2장에서 정확하게 다시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은 임시적인 존재고 이들은 세상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일을 구현하실 메시아를 가리킨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그의 오심을 약속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둘러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심을 명백히 볼수 있다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유대 지도자들은 의아했죠. 예수는 십자가 처형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의 제자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 숨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그들의 소망은 십자가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처형 후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몇몇 여자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났다고 증언했고 그의 무덤을 조사한 남자 제자들도 그 무덤이 비어있음을 발견했고 아직 의심하던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의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설명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책은 부활을 기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기독교 역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활도 사실인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데 모여 며칠 후 성령으로 침례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죠. 자,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는데 예수 처형 후약 7주 후, 7일 49, 50일 후약 120여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가서 성전으로 향하였고 당시 시내에 있던 오순절 축제 방문객은 그들이 자기들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따라가겠다겠죠. 한 16개의 다른 지역에서 모인 그 지역이 나오죠. 성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이 목격하는 바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즉 마지막 날이 정말 마지막 날이 이루어지며,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 임한 날부터 인류의 역사는 항상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마지막 날에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에 관한 성취의 약속이다. 최근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죽음에서 살려내심으로써 주와 메시아로 만드셨다. 메시아는 결코 죽음 가운데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 승리를 거두기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는 것을 시편 16편, 시편 110편을 통해서 설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바로 그가 메시아였다. 우리는 그를 분명히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모두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 예수의 부활은 구약에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모든 우주의 높이심을 받으신다. 이 부활이 없이는 복음도 구원도 교회도 없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너희의 죄가 용서받고 너희 역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선언하는 거죠. 그 결과 그날로 약 3천여 명이 침례를 받고 예수 운동에 합류하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십자가 위에 죽음, 그의 부활,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독교의 근본 사건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처음 40년 동안, 30년부터 70년까지 교회는 놀랍게 성장합니다. 로마 제국의 주요 모든 도시에 교회가 섰으며, 처음에는 작은 유대인 집단이었지만, 곧 여러 인종의 교제로 변합니다. 스데반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지만, 알고 있었고, 기독교가 절대로 바리새파의 좁은 울타리에 갇힐 수 없었음을 감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역 중에 바리새인으로부터 안식일 규정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사람은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담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하면 가죽이 찢어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는 못 쓰게 된다. 그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서 양쪽 모두를 보존한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1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제 이헌 가죽부대 유대교가 찢어졌고 또 그리하여 함으로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는 기독교라는 새 부대에 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브루스 셸리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죠. 자, 최초의 공동체의 구성원은 유대인 중심이었고 유대율법을 지키고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하고 외형적으로는 다른 유대교 분파와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동을 그 도라 불렀는데, 즉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그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래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스스로를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성회를 의미했던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대응어가 에클레시아인데, 바로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결국 새 가족부대는 외형적으로는 유대교에 속하며 유대 경전을 사용하지만 예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이 특별한 존재, 즉새 가족 부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순절 후 얼마 되지 않아 성전 당국자인 사두개파는 예수의 부활을 설교한 베드로와 다른 열한 제자를 체포하였습니다. 형식상 체포였고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주는 유화책을 썼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까지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유대교의 율법과 의식을 지켰기 때문에 전혀 모세 율법이나 성전의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가 이제 3,000명, 5,000명 이렇게 숫자가 계속 늘게 되었죠. 자, 이 최초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통일성을 지켰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실제성을 의미하는 예식을 계속 그들의 교제의 중심에 두었는데, 그두 교제는 바로 침례와 성만찬이고,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두 성례죠. 침례는 침례요한의 사역에 참여했었기에 익숙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나 요한의 침례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대였고, 교회의 침례는 종말론적 의미가 있었는데, 즉, 그 전체가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선포된 영적 왕국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였습니다. 이들 초대교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례,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신적 사건으로 믿었고, 이 사건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으로 그 영적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신앙을 침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만찬, 성찬은 주님의 배반당하심과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신 대로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증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성령 안에서의 새 생명은 포도주를 마시고 성스러운 빵을 나누는 제자들의 모임에 의해서 상징되고 인쳐집니다. 이 소박한 성찬이 하나님과 개인 성도와의 계약, 그리고 서로와 서로 사이의 언약을 갱신하는, 침례는 평생에 한번 받지만 성찬은 매 주일에 받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생명처럼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는 이제 헬라파 사람들 있었죠. 처음에 교회는 유아 같은 교회였을 때는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두 침례와 성만찬 의식으로 단결한 이 교회는 유대 지방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당국은 우려하고 또 교회는 긴장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모여든 이들이었고, 순례객으로 와서 정착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그들의 주거 공동체를 이루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 셉투아진트를 사용했습니다. 유대교에 충성스러운 동시에 팔레스틴 지역을 초월한 세계, 이집트나 소아시아나 유럽 등의 오랜 생활 헬라어 문화에 익숙했고, 팔레스틴 동쪽보다 쉽게 이방인과 어울리고 보다 개방적이었습니다. 자, 이 개방적이라는 말이 결국 이방인과 연결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사도들도 처음에는 헬라파를 환영했는데, 팔레스틴 출신과 헬라파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단결에 금이 갑니다. 헬라파는 자기들의 과부가 교회 안의 복지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사도들은 이들 불평을 해결을 위하여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하는 헬라파 출신 7명을 선정해서 구제 문제 전담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후에 종들 혹은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집사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사도행전 이 6장에서나 나중에 스데반이나 빌립을 집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때 유명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인데요. 니골라를 수식하는 말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라서 고향은 안디옥이고, 이 사람은 헬라인인데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출신 유대교도였던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니골라라는 사람과는 니골라 단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니골라는 AD 30년에 이미 성인이었고, 요한계시록은 AD 90년이니까 6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인데요. 스데반은 예루살렘의 헬라파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의 회당, 즉 구레네인, 사이프러스, 구레네, 사이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사도 바울의 그 고향이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거기 그 회당의 이름이 자유민들의 회당이죠. 옛날 개혁에서는 리버디노, 번역이 애매하니까 리버디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자유주의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그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끼리의 회당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스데반도 이 회당 출신일 가능성이 크고 사도 바울도 사실 이 회당의 출신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가서 설교하다가 결국은 처음 시작한 그 내용으로 연결되어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폭도가 나사렛 사람 당을 잡아 투옥하기 시작하는데 그들 지도자 하나가 바로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열렬한 바리새인인 사울이었다. 그렇죠? 이 유혈 사태가 막 about AD 36년경, 35년경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게 하는데 그 결과 이 초대교회 신앙은 선교 운동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 말은 이제 11장에 있는 그 말이죠. 예. 그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는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것이 11장으로 연결돼서 11장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페니키아, 구브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안티오코스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야기죠. 자, 사도들은 별피 없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나 헬라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시리아로 가서 기독교 공동체를 설립한다. 드디어 곧이어 다른 헬라파 기독교 신자가 다마스쿠스, 안티오코스, 타르소스, 키프로스, 이집트 등지에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헬라파에서 이방의 교회가 설립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져서 모교회의 장로들은 이 새로운 기독교 센터와 연결을 맺기 위해서 사절을 파송하는데 그 예가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서 빌립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족 사람인 요셉, 나중에 별명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 바나바라고 했죠. 위로의 아들. 예, 바나바 요셉이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파송되어서 안디옥에서 가보니까 키프로스 출신 구레네 출신 헬라파 신자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그 결과 성공적인 기독교 운동이 전개됐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0절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당시에 안디옥은 시리아 지방의 행정 수도였고 인구가 약 50만, 로마와 알렉산드르에 이어서 제국내 제3도시였고 다인종 사회이고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고 바나바와 사울의 1년 동역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울의 회심과 이 안디옥교에서 사역은 거의 한 10년 정도 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바울은 많이 혼자 성숙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반대자가 경멸한 칭으로 호칭한 것이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헌신자들. 크리스토스에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나사렛 땅은 이 칭호를 기꺼이 자기들의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안디옥은 선교 기지로서 예루살렘을 능가하고 이는 AD 44년경에 바나바와 합류했던 바울의 역할에 의한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 아무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교 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이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교회는 그를 헬라식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의 이름을 공식으로 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폭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그 광경을 목도했고 궁금증, 그의 의함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메시아로 추출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여야 했는데. 자, 주님께서 다마스쿠스 시 밖에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그는 스데반의 주장을, 이 말씀을 듣자마자, 스데반의 주장을 갑자기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가 핍박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의 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핍박한다 할 때, 아, 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예수는 한 몸이구나. 이걸 알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된 것이죠.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저주를 바라고,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허락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대속하셨다. 자, 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참 힘이 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창세기 12장 3절이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즉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옳았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일시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능력이 없다. 즉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 즉 좋은 소식을 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율법 해석을 유대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는 이들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확신으로 한 명의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한 명의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장 참 좋죠. 박해자가 박해받는 자, 박해자가 피박해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핍박을 받아야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특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유대, 헬라, 로마의 세 세계에 걸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패를 보면 이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그 라틴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비치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즉 아람어,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우선 유대 배경은 유대교 가정 출신이고 유대교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다. 이 가말리엘에서 교육받은 것이 결국 오늘날의 그 대학과 대학원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아람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그리고 헬라 배경은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그러니까 평소에 성교할 때 헬라어,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람어를 썼다는 거죠. 헬라의 사상과 문학이 정통하고 구약에 기초하고 있는 예수님의 교리와 교훈을 헬라인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여행을 할수 있었고, 여행 중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사회의 상류층과 접촉이 가능하다고 했죠. 예. 유대 헬라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였고,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에 몇 차례의 전도여행을 다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하고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의 구성원들은 일부는 상류층이었지만 대다수는 하류층이고,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자, 동성애자, 창녀, 도둑, 탐욕자, 술 취한 자, 사기꾼이었습니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씻기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분명히 선언하죠. 자, 결국 이방인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러한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윤리 원칙을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1세기 유대교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의 핵심 문제였다고 브루스 쉘리는 정리합니다.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추가하여 유대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는 불가능한 요구다.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일 것이지만,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의의 추구는 언제나 실패만 가져온다. 인간은 오직 인간이 받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 은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발생한다고 주장한 거죠. 이제 반대자들은 바울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그들은 이방인 교회 속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윤리의 타락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다면 구원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바울은 만약 이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길과 그리스도의 마음도 받아들일 것이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길을 항상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그에 대항한 유대인의 갈등은 그 이후 오늘까지 계속되는 갈등입니다. 바울은 좀 자유로운 것이냐? 유대인은 너무 강한 것이냐? 그렇지만 바울이 결코 자유주의가 아니죠. 율법에 가까운 이들은 바울과 그 추종자가 경솔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였고, 바울과 그 추종자는 율법적 집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무효화시켰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키프로스 섬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중앙인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온 이런 데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교회를 세우고, 제2차 선교 여행은 먼저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교회를 순방하고 유럽의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갔던 이 지역은 헤라클레스나 디오니시오스나 이시스나 미트라스나 이런 신들을 섬기는 종교의 그 백ium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간은 그들의 그 지대의 그 구원 종교의 근간은 자연 생식 순환 질서를 섬기는, 또 영혼 불멸을 희구하는, 생명의 부활을 희구하는, 선악의 투쟁을 이야기하는 미트라스 종교 같은 거. 이런 배경은 바울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방인에게 전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행의 마지막 전 1년 반을 체류한 것이 고린도였고, 상당한 규모의 기독교 공동체를 설립한 후에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 3차 선교행,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2년 이상 가르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이 3차 선교행은 보면은 에베소 사역이 다예요. 네, 두란노 사역 특히. 두란노에서 훌리 2년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8장에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에베소 회당이죠.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예.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3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를 체포하고 2년 동안 로마의 유대 행정 수도인 가이사르의 가택연금을 당하고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죠. 그래서 로마로 가서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며 지내고 설교의 교정대를 얻었고, 그리고 AD 64년경에 네로의 박해 이후에 더 이상 기록이 없어서 이때 참수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통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이때 풀려났고, 풀려나서 디모데전서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역과 그런 서신을 쓰고 다시 투옥되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 이르러 기독교는 정통적 유대교와의 결별이 거의 완료됩니다. 이방인 신자는 할례를 받지 않게 되었고 유대인의 시기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첫째 날을 예배의 날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성전 예배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방의 곳에서는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따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 떡을 뗀다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 모이는 것은 아주 초기부터 이 사도행전에 보면 무수히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유두고 사건이 있었던 그것도 주일날 있었잖아요. 예.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유두고. 유두고가 어디에 나오느냐? 유두고가 어디에 나오느냐? 아이, 꼭 찾아보고 싶은데 또안 나오네. 20장이네. 자, 들어와죠. 그러니까 19장에서 20장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라 모였더니 그죠. 항상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주일날 새벽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모임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기독교가 유대교 완전히 이제 손을 떼게 되는데요. 신생 기독교와 유대교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양분한 장소는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다. 바울이 이교도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유대교 전통을 고집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핍박 가운데 살았고, AD 41년경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가 41년부터 44년까지 팔레스틴 전체 지역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명으로 순교하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 두 아들들이 사도했는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고 요한은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았죠. 베드로도 체포되었으나 도피하여 넓은 지역, 즉 소아시아의 안디옥 또 고린도 등에 선교하죠.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이 터키, 오늘날의 터키의 서북부 지역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거는 그가 그쪽과 어떻게든 사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편지하는 건이 사역이 베드로가 여기랑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애 말기에 로마를 방문하여 바울과 함께 네로의 박해로 순교하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이죠. 베드로도 십자가형이죠. 이런 로마 시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로 던져 죽였죠. 그건 종교적 처형입니다. 자, 헤롯 아그리빠가 이 사도 야고보는 칼로 죽였죠.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어떤 형이고, 이거는 종교적 핍박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참수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초기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고, 기둥 같은 장로 야고보라 하겠죠.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이고 추종자의 존경을 받았으나 AD 62년경 유대 대제사장의 명으로 순교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를 잃게 됩니다. 피지배자 유대인과 지배자 로마인 사이에 점증하는 긴장이 있었고, 성전 건축이 AD 64년에 완성됨으로 인하여 수천 명의 노동자가 직업을 잃어 사회 불만이 고조됩니다. AD 66년 유대인은 매일 드리는 황제의 제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반란을 시작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에 따른 비극적이고 무자비한 전란은 그 이전에 어떤 전쟁보다 더 많은 희생을 내게 하였다. 유대인은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4년 동안이나 잘 견뎠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무력을 끝까지 견뎌낼 수는 없었다. AD 70년 티투스가 이끌던 베스파시아누스,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도 이제 아버지고 티투스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옹립되면서 로마로 가게 되고, 남아있던 티투스가 그 아버지의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방어하고
노획물, 예, 성전의 초대 같은 것을 가져가는 그 부조가 남아 있잖아요. 노획물을 로마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 거룩한 도시가 완전히 진멸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된 보복전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모든 회당도 완전히 소실되게 됩니다. 반란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성을 떠나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기독교대 이러한 도주를 반역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대인 세계 속에서 교회 입장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 기독교인이 되면 이미 이건 적이 되는 겁니다. 몇 년후 유대인은 유대인 기독교 신자의 회당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양자의 분열은 완결되게 됩니다. 이제 유대교의 전통적 종교에 충실하고자 하는 자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될수 없었습니다. 옛 포도주 부대가 이제 더 이상 손볼 수 없이 찢어져서 유대교는 유대교, 기독교는 기독교, 분명하게 구분되게 된 것이죠. 자, 실질적으로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 사도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는 거의 다 사망했고, 교회의 지도권은 새로운 손으로 넘어갑니다. 이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통해서 새롭고 힘찬 생명이 지중해 세계로 흘러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항하는 세력보다 더욱 힘있고 강인하여서 사도의 메시지는 박해와 저항을 이겨내고 수세기 후에 로마 제국을 압도하는 신앙으로 새로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제가 요거를 부지런히 하니까 40분 만에 해결이 되네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지만 이렇게 해서 2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책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서로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